통신사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죠. 정부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주파수를 박탈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신형 단말기도 5G 전용으로만 내놓으면서 고객 몰이를 했던 통신사들. 그러나 고객들은 느린 속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몇 군데는 5G 쓰고 있어요. LTE로 많이 바뀌고 뭐 특출나게 막 LTE보다 5G가 엄청 빠르다 이런 느낌은 없긴 해요. 5G 서비스는 3.5나 28GHz 두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3.5GHz는 LTE의 6배에 머물고 28GHz를 써야 20배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8GHz용 시설에 통신사들이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했는데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SKT는 30.5점, LG유플러스와 KT는 30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가 4년 전 이동통신 3사에 28GHz 주파수를 나눠주면서 30점 미만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낙제한 겁니다. 28GHz는 전파가 닿는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목표한 기지국의 10% 정도만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박탈하고 SKT는 내년 5월까지 목표 기지국을 채우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종 처분이 이루어질 때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및 취소된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함께 발표하도록. 통신사들은 5G로 비싼 요금을 받아 올해 매 분기마다 1조 원 넘는 이익을 냈으면서도 투자에 소홀했던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3.5GHz와 무관한 거라 당장 이용자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28GHz는 지하철, 공공기관 등의 와이파이 속도를 높이는 데 썼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나 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8GHz 주파수를 네 번째 통신사에 넘길지 등에 대해서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